even I also need a help. Too. Yes. Yeah. God help you. Yeah. But you help me. 오늘은 바라나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인도 여행을 시작하며 여러 여행지를 가고 또 추천받았지만 오늘만큼 기대되는 곳은 없었던 것 같다. 그곳은 바로 오늘은 카주라호 가려고 하거든요. 바로 가는 기차편이 없어서 경유를 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네, 아무튼 저는 바라나시 정션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서두르려고 한 30, 40분 일찍 왔거든요. 전에 처음 기차 탈 때 거의 시간 맞춰서 왔더만 그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암튼 덥다 더워. 야 미쳤다.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 위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위층에 오니까 이 푸드코트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저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가지 않을 거지만 암튼. 모르면 자칫 인도의 한 평범한 시골로 보이는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에로 사원이 있기 때문이다. 대놓고 성행위를 조각한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볼린드 표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집념의 서치 끝에 기차와 버스를 타고 도착하게 된다. 야 이게 뭐냐? 지금 멧돼지요? 저기도 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카주라호 근처에 있는 곳으로 도착했고요. 호스트분이 저 데리러 와주신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바이크 타고 온다는데 내가 지금 짐이 이런데 바이크로 될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차 7시간에 버스 한 3시간 탔나? 하루 종일 탔다 하루 종일. 와. And I ordered some desserts like an ice cream, lassi and what was the name of this? Lata? Gulab jamun. 아, gulab jamun. Yeah. 인도의 전통 디저트라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맛은 예상가는 그런 머시킨이 같은데. 역시 옛날 도넛 맛 맞아. 지금 저는 카주라호에 있는 홈스테이 하는 곳에 와 있고 이거 다 먹고 나면은 투어를 시켜주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바이크를 타고 투어를 하러 간답니다. 대충 이런 뷰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홈스테이에서 만난 가족들은 밥도 주고 투어도 시켜줘서 간만에 패키지 투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후문. 지금 홈스테이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풍경. 저기 사원이 있는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가면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 길로 삥 둘러서 가야 한다고 하네요. 암튼 카주라호 사원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첫날은 동쪽 사원을 집중적으로 돌았고 다음날은 서쪽을 돌아왔는데 그곳에 메인 코스인 에로 사원이 있다. 아, no thank you. After come back. Okay, after. No thank you. I'm fine. Yes, sir.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들으면 바로 까먹어서 조금 거시기한데 아무튼 그 이거 이름 바마나 템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적혀 있어서 이제 알겠다. 오케이. 비슈누에 의해서 된 머시킹이 된 그런 것 같은. 일단 구글 센스한테 물어봐야지. 비슈누 신의 아바타인 바마나를 기리는 힌두교의 사원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카주라호 그룹의 일부라고 하네요. 네. 음악가, 댄스 앞에 있는 여성들처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냥 뭐 일상을 조각해놓은 그런 머시킹인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생각보다 동상이 크구만. 이거의 크기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조금 크긴 줄 알았는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그런 크기입니다. 한 50cm 정도. 너 강코쿠진데 안녕하세요. 난 진짜 이런 거 보면 옛날 사람들은 겁나 똑똑한 것 같아. 어째 이렇게 도구 같은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이런 조각을 할 수가 있냐며 약간 그런 느낌. 오, 뜨거.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이런 스틸. 고대 컨셉의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The temple name is Jawari Temple. Jawari. Jawari. Okay. 사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약간 저 앙코르와트 갔을 때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는 조금 더 돌 색깔이 어두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한 두 톤 정도 더 밝은 느낌. 아야, 저 지금 저렇게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 짜잔, 약간 이런 수트.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오늘 날씨가 그렇게 쨍하진 않아서 약간 좀 선선한 가운데 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와, 안 그랬으면 내 진짜 투어고 나발이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도식 파스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여기 와서 파스타는 처음 먹는데 약간 싱겁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다른 각도에서 보는 홈스테이 풍경. 그리고 밑엔 이렇게 제가 홈스테이 하는 곳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가면은 바로 제가 묵는 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동쪽 템플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 아, 이런 건 진짜 가이드 없이 돌아다니기엔 너무 좀 아까운 유적지인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가이드 끼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잘 이건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집주인분한테 신청을 했고 천루피라고 합니다, 천루피. 원래 정부에서 책정하는 가격이 1600루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 쳐주셔가지고 천루피에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도 네.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 내 이름은 리키 마틴입니다. 아, 리키 마틴. 어, is it your real name? 네. 가주라고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This is Khajuraho temple, you see? Yeah. Yes, nice memory. I'm selling only this. So you help me buy one or two. Because yeah. I see first tourist in my, I mean not tourist here. So you make me good luck. Manaso bhangapsimida. Oh, bhangapsimida. Take two. No, thank you. I have a lot of stuff. So I then you make me help. Because corona period, even I don't have food, I have no job. Even I also need a help. Too. Yes, yeah. God help you. Yeah. But you help me. Aram Dapta Yogisu. Yeah, thank you. Yeah, this ah, Hena. There's a Hena. So no help, me for video, 100 rupees. No, okay. Oh, you just sorry. Make three videos. Yeah. Is this one? Yeah, this one. Yeah, sure. Oh, QR로도 다 되는구나. 아. 여기서 있잖아. 한국 사람이요. 엔도 왔다 갔다가 네. 내가 가지라 하우스 에는 왔다 갔다 해요. 되잖아요. 아. 네. 나는 이름 문수. 문수? 동수. 동수. 네. 아, 반갑다. 반갑습니다. 와. 가지라호 입구 왔습니다. 이거 다 둘러보려면은 2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가이드분. When we go inside, divided into four parts. 결론은 대만족. 설명을 들으니까 절이 더 막 좀 다르게 보이긴 하네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봤다면 그저 애로사원으로 알고 넘어갔을 텐데 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매우 열정적으로 사원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여길 단순히 애로사원으로만 봐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t the top of the gate, three basic principal god of India. Of Hinduism called Brahma, Vishnu and Shiva. Brahma, Vishnu and Shiva. Brahma creator. Yeah. Vishnu operator. Yeah. And Shiva destroyer. As well recyclator. First one Brahma, second one Vishnu and the last one Shiva. Yeah. Generator, operator and destroyer. The short form G-O-D. God. God? Yes. Ah. Wow. Wow. Okay. That's a goosebump. Yes. Oh. Wow, 그런 뜻이 있었구나. We are using a special kind of bag. Ah. This is the soaker bag. Ah, okay. Soaking. Soaking. Yes, because that when they are making love, sometimes very hard. Yeah, yeah. So, yeah. They are... so that is a Viagra. Viagra. Yeah? 미쳤다. 천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 After men and women together and some person just behind closing the eyes. Ah. That is, bhaiyatra. Some posture are very acrobatic, very gymnastic. Yeah, for yeah. normal people, this is like mission impossible. Okay. Over here, very abnormal sexual activities with animal. Wow. Which is called bestiality. Actually, it's the depiction of soldiers. When they are going to battlefield 2 months, 5 months, the women are totally prohibited there. When they desire to sex, when they are frustrated,
what they do, sometimes they do like that. But some person just behind closing the eyes, only one eye is closed, another one is open. Another person self-estimating himself, but face is very upset because he is waiting for the sex after this man in a queue, next number. 자칫 놓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짚어가며 왜 이런 조각으로 지었는지 무슨 뜻인지 전부 알려주는데 옛날 인도인의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사상을 조각만으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건 기묘하면서도 신기한 경험이었다. 방금 가이드분 이제 설명 끝났고 자유시간인데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설명도 그렇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냥 혼자 왔으면은 나중에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나 멋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진짜로. 야, 맞아. 대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진짜 대충 그리는 것 같아도 겁나 정교하게 막 잘 그려주시거든요. 퀄리티 와우. 일단 세요. 예? Done so. Every single thing. Good, good, very nice. I love it. Wow. 미쳤다. 이 퀄리티 어떻게 이렇게 하냐? The king, they will come here. Yeah. So they will hunting the animal. That's why we call hunting palace. Hunting palace. Hunting palace. Yeah. Ah, okay. Oh. 일로 가면은 이제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비가 요 며칠 사이에 내린 적이 전혀 없어서 폭포를 볼 수가 없다는 점. 아하. 야, 이런 느낌이구만. Namaste. My name is Durgesh. I am first guide. So now we explain for you, okay? Yeah, sure. Yeah. This is teak leaves. Now looking green. Yeah. You look, it's like a magic. Oh! This color in the painting. Oh. And this color and the Indian woman is put in color here. Oh. Like this. You like a 5 minutes stay here, like a shower. Yeah. Yes. Okay. Wow. Like the small pool, it's a 10 meter deep inside. 10 meters? Yes. And down there is 32 meter. 32? Yes. But it's a two French ladies for the swimming and the, this pool. For the diving. But it's a leg slip, fall down, head broken, is dead. One Indian family is go down is make the picnic. So up in the dam without warning in the dam suddenly water come. All family is dead. So government is make the railing, make the steps. So now not allowed. And government is give the license, not give the salary. Independent tourist. 이제 이 안으로 가면은 동물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네. It's three of us. Yeah. 아, 오케이. 뭐야, 이거. 오토바이로 지금 사파리 포함이 아리가 camera ready and see the animal here. Yeah. This is male without antler is a female. Yeah. 야, 이래 많이. 야, 저렇게 떼거지로 있는구나. 처음 보는데. 참, 악어는 정말 개미 눈물만하게 보이지만 겨울 되면은 더 많이 나온대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다 지금 물 속에 있다고 막 하시네요. 아. 와, 멋있다. 영. Yeah. 11 years old. 11. So he can drive that much. Is that normal? Yes, yeah, normal. In India, normal. Is it? 와, 씨. 쩐다. 야, 저 봐, 저 봐, 저. 미쳤다. 야, 인도에서 이게 일상? 이게 그냥 보통이라는데? 멋있어, 멋있어.